자,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공약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약주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약주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에 관련해서 뭐 마스크를 벗는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이제 주가들이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미용기기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고 색조 화장품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우리와 인터로조와 같은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컨택트 렌즈를 뭐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ODM, OEM을 하는 업체인데요. 자체 브랜드 클라렌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OEM, ODM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상황입니다. 렌즈가 이제 우리가 뭐 안경을 끼는 대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서는 뷰티 렌즈 부분이 상당히 곽강을 받으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상당히 볼륨이 향후 이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볼륨업이 됐던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채권 회수 지연 때문에 대손 충당금 반영을 하면서 작년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1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약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8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미용 렌즈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수요가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 수요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해외 신규 거래처 확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 성장 그림까지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로즈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기존 제품과 다른 소재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먼슬리 칼라 렌즈를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아예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새롭게 이러한 신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7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인트로조가 70% 이외에 30% 정도 시장에서 유럽에서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을 해왔다면 이제는 70% 시장까지도 새롭게 진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 알콘과 국내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시아 7개국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완료했고요. 알콘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인 발주 금액을 추정하더라도 약 1천만 달러 수준 정도의 발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북미나 유럽 컨텐츠 시장 관련해서 컨텐츠 렌즈 관련된 시장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70%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을 기존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신규 소재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올해 해외 매출의 경우에 이를 통해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인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1위 유통업체인 옵탈믹사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렌즈 제조업체로 전 유럽에 공급 중인 마켄보니 관련된 사도 신규 대형 거래처를 확대하면서 상반기에 일단 새로운 대형 거래처 확보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본격 매출 성장이 될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피아사 위주로 성장을 했지만 메이저 유통업체인 아시안 네트워크사를 신규 거래처로 확보함에 따라 일본 시장도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지를 탈피하면서 왕홍 ODM 제품과 그리고 렌즈 체인점 등 신규 거래처 확보가 올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제품 대비 ASP도 판매 단가가 30% 정도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매출 신소재 성장에 따라 마진율 개선과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투자로 작년 연말 제3공장까지 완공이 끝났고요. 중장기 연간 풀캐파가 3천억 정도까지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1200억 정도 매출 캐파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볼륨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다소 조금은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눌림목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7,000원대 정도에서 26,000원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눌림목 시에는 비중 확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근형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